촌면명입니다. 저 오늘 떠납니다. 뭐? 대걸통장반 떠난다고? 네, 세어보니까 제가 거의 6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 없이 일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촌면명의 여름방학, 이번 달 쉬다 오겠습니다. 아, 촌면명이 없는 동안 채널은요? 그럼 한 달 동안 영상 못 보는 거예요? 아쉽다. 참나, 딴 채널 볼 거면서 슬픈 척은? 그리고 너 요즘 촌면명이 먹방만 자주 올린다고 초심 타령했잖아. 야, 그 얘기는 왜 말해? 그니까 머리야, 뒷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빠, 아빠는 엄마 똥딴지 바나나 우유 같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꽉 큐브 같다고요. 뭐? 그게 더 이상해.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 없는 한 달 동안 총면명 채널을 대신 헐! 네, 제가 맡을게요. 아싸, 280만 구독자 내꺼 개꿀. 블레야, 그런 건 연륜 있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할게요. 특히 그 혼밥너, 난 음식 아무거나 나와도 다섯 그릇까진 개는감추도 먹을 수 있어. 아니죠, 홍철 없는 홍철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리네 가족에서 모리를 맡고 있는 제가 채널의 주인을 하는 게. 레디스 앤 젠틀맨, 비 콰이어 플리즈. 채널 주인은 무조건 내가 돼야죠. 인기로 보나 얼굴로 보나, 라이? 대갈통 양반, 나한테 맡기고 언능 떠나요. 포에이, 허리.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바로 한 달 동안 저를 대신해 주실 분들, 총면명 스튜디오 PD분들입니다. 대단히 아쉽군요, 까비. 웬 실루엣? 소개할 거면 시원하게 까지. 그러게요, 우리 머리처럼 시원하게 좀 까지. 우리야, 우리라니. 아빠는 아직 좀 남았다. 첫 번째 분은 무슨 먼지 덩어리같이 생겼고, 두 번째 분은 화분? 세 번째 분은 저건 대왕 오징어야 뭐야? 헤이, 사람한테 오징어라뇨. 차라리 나비 모양 대가리 괴물이라고 하죠. 그게 더 심해요, 아주머니. 앞으로 3주간 매주 수요일 각 PD님들이 기획 제작한 컨텐츠를 한 편씩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뭘 맡길지 눈치채셨겠죠? 헐, 설마 파워풀 투어킹을 추계하려고? 뭐래? 컨텐츠 심사 같은 걸 맡기겠지. 맞습니다, 나천재씨. 모리네 가족은 컨텐츠 심사위원이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세 분 중에 가장 재밌는 컨텐츠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쿠, 안 그래도 쇼미더 트로트 플래닛 보면서 심사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총 3편 중에 1등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업로드한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눌리는 좋아요 수에 따라 선정됩니다. 조회수 말고 좋아요만 보는구나. 서바이벌 같고 재밌네. 그래, 그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해야지. 주작 그런 거 하면 못 써. 재투표라든가 재촬영이라든가, 응? 우린 그런 거 절대 없어. 공정 당당이야. 근데 엄마, 아까 왜 배에 힘 안 좋다고 재촬영하자고 했어? 여보, 아리 입단속 좀. 좋습니다, 그럼 피디님들 보여주실 컨텐츠의 장르 키워드 팻말 들어주세요. 오, 다양한데? 스릴러에, 힐링에, 판타지 학원 개그 공포까지? 저 나비 대가리 괴물씨는 공포에 적합하긴 하네요. 아니요, 벌써 저분을 괴물로 확정 지으면 안 되죠. 근데 3주면 너무 긴 거 아니야? 다 새로운 영상이라 어색할 텐데, 그러다 채널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진숙, 웬일로 대갈통씨 채널 걱정을? 카인드 우먼. 그게 아니고 채널 망하면 우리가 출연할 데가 없잖아. 아이, 이런 노카인드 우먼 걱정 마시죠. 그래서 토요일에 한번 미리 제작해둔 공포 컨텐츠가 하나 업로드 됩니다. 아, 재밌겠네. 아저씨 그럼 빨리 가세요, 굳이 여기 없어도 돼. 들레야, 아무리 그래도 정없이 바로 가라 하면 쓰나? 1등하면 뭐 주는지는 듣고 보냅시다. 오, 그러네. TV 오디션 프로 보면 상품 빵빵하던데. 아, 나는 그 한돈, 아니 그냥 한돈 돼지만 줘도 좋겠어. 요즘 고기를 별로 못 먹었더니 단백질이 그렇게 땡겨 죽겠네. 여보, 엊그제 목이 칼칼하다고 목사랑근 먹지 않았어요? 그건 엊그제잖아요. 영상 좋아요 수 1등에게는 저의 오른팔이 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에? 오른팔? 아니 뭐 그걸 좋아하고. 오예. 피디님들은 다들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모리야, 저게 사회생활이란다. 별로여도 그저 좋은 척 하는 거지. 어머나, 아유 멋있어요. 아유 좋아. What the fuck? 다들 대단한 사회생활 납셨군요. 그럼 저는 이만 재충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헐, 뭐야, 헬기 타고 휴가 가시는 거예요? 어, 대박, 역시 총면명 아저씨. 헤이, 대갈통양반, 어디 가나요? 동남아? 유럽? 나도 좀 데려가요. 테이크! 아, 왔네요. 이 마을버스 놓치면 17분 기다려야 돼서. 그럼 이만, I'll be back. 총면명입니다. 제가 여름방학을 떠난 6월 14일, 21일, 28일 수요일은 PD님들의 컨텐츠가, 17일 토요일엔 미리 만든 공포 컨텐츠가 업로드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7월에 다시 만나요. 해피 썸머.